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번 주 좀 주요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아,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일단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주 13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은 50BP 금리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페드를 통해서 27일 정도에 이제 75BP 정도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이 1,300원대를 당분간은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이제 경험했던 것이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1년 IT 버블 붕괴, 그다음에 2008년 이번 사태죠. 금융위기 때 이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번째 들어왔는데 뭐 여기서 더 크게 환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1,300원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전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가 약세인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 효과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 시기에서 좀 잘 버틸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관련주들이 수출주인 자동차와 의류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 수출과 관련된 자동차, 의류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환율 효과와 외국인의 수급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자동차 대표 업체죠. 일단은 기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자동차들이 수주도 다 그렇지만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뭐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대기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환율 효과에 맞물려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약 30% 가까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을까 살펴봤는데 국내 이제 4월 15일경이죠.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123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1300원대로 가는 그런 변곡점이 됐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지분 변화율을 봤더니 34.1%에서 36.07%로 약 2% 정도 외국인들의 지분이 좀 증가를 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대부분 저희 의류 수출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최저점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미국의 소비 심리 악화의 영향을 좀 반영했고 재고에 관련된 문제로 미국의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이키라든가 갭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6%에서 10% 가까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어서 국내 의류업체들도 특히 수출 관련 브랜드 중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약 60% 가까이 좀 증가를 해서 시장 상회를 전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1월달 선물 면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호적 인양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지분율 변동을 봤는데 4.88%에서 약 9.09%로 지분이 4% 정도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수동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담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한 4%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과 관련해서 자동차, 의류주, 기아와 한세실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포스트를 마쳤습니다. 네, 수출처 중에서 기아와 한세실업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